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스핑크스 속담에서 보면 사람은 처음에 다리가 4개였다가 다시 다리가 2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다리가 3개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팡이를 말하죠. 오늘은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럼 지팡이를 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노년이 되면 등과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앞을 향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노년을 지팡이 없이 보내려면 등이 굽지 않아야 되는데요. 굽은 채로 걸어 다니는 게 왜 그렇게 문제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등이 앞으로 굽은 채로 생활하다 보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누워서 주무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등이 굽어서 문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지팡이나 워커에 의존해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등이 왜 굽게 될까요? 첫 번째는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강한 충격을 척추가 받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약한 충격에도 척추가 눌리는 압박 골절을 받게 됩니다. 척추가 압박 골절을 받을 때는 구조적인 차이로 앞쪽이 더 심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원래 직사각형 형태인 척추가 압박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앞쪽이 짧아지는 마롬모 형태의 척추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개만 생겨도 충분히 등이 굽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생기지만 보통은 두 개나 세 개 다발 골절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사실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등이 굽는 상태로 변형이 오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은 척추 압박 골절이 잘 생기고 등이 많이 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등이 굽는 두 번째 이유는 장요근 때문입니다. 장요근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대퇴의 뼈에 붙어 있는데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잘 때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면 허리가 편안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게 되면 누워있는 자세에서 장요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편해지는 겁니다. 서서 걸을 때도 사실 동일합니다. 장요근이 충분히 길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허리를 똑바로 세워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지만 장요근이 뭉치고 짧아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꼭 베개를 무릎 뒤에 받쳐야 되듯이 무릎도 구부정해지고 등이나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게 걷는 것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펴려고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 장요근이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사타구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되돌리기 좀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요근의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뭉친 근육도 풀고 짧아져 있는 근육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다면 등이 굽어있던 보행 자세를 어느 정도 똑바로 펼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노년을 지팡이 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통해 골다공증을 확인하고 골다공증이 확인되었을 때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척추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팡이 없이 보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장요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장요근이 운동이 잘 되려면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허벅지가 앞뒤로 충분히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수영과 같은 동작으로 보폭을 앞뒤로 넓게 움직여주는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이 장요근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저는 보폭을 넓게 걸을 수가 없어요. 수영은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로 기능을 개선시킨 뒤에 운동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굽은 등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보행도 충분히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